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구성과 기능성을 향상시킨 소니의 신축형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소니의 최초의 신축 모델인 워크맨 20은 혁신적인 설계였으나 최소 영적 컨셉에만 치중한 나머지 바디가 전체적으로 튼튼하지 못했고 디자인도 날렵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후속 모델인 워크맨 30은 구조를 더 견고하게 보강하여 중량이 약간 늘어났고 더욱 고급감을 살리는 디자인을 도입하여 신축형의 고급화를 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오히려 워크맨 20보다 3,000엔이 인하된 24,000엔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스테레오 이어폰도 누드 터보로 명명된 귀에 꼽는 형태를 개발하여 이후 현재까지의 스테레오 이어폰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제품은 고등학교 2학년 1982년 5월 구입한 첫 번째 워크맨인 워크맨2 이후 두 번째 워크맨으로 마이클 잭슨의 인기가 한창 치솟을 때인 1985년 7월 싱가포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생이었던 저는 당시 문교부가 주관했던 학예 대학생 해외연수단에 운 좋게 학교 대표 3명 중 1명으로 선발되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3개국을 10일간 돌며 쿠알라룸푸르 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 태국 타마사 대학, 쭐라룬콘 국립대학 등 각국의 대학과 교육 관련 정부 부처를 방문하였고 현대건설이 당시 시공했던 아시아 최장 현수교인 말레이시아 페낭대교 현장, 쌍용건설이 시공한 당시 세계 최고층 호텔인 73층 복합 건물인 레플스 시티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기능성과 내구성을 더 보강한 신축형 모델인 소니의 워크맨 30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색하고 민트색, 그 다음에 레드, 이 세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제가 85년에 싱가포르에서 구입한 이 실버 색상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전작인 워크맨 20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워크맨 20이 물론 굉장히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신축형 모델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그런 모델이었지만은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견고하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강을 한 것이 바로 워크맨 30이었고요. 자, 보시다시피 하늘에 봐도 좀 튼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측면에는 이렇게 플레이 버튼과 스톱, 패스트 포워드 리와인드 버튼 등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측면에는
볼륨 다이어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여기 좀 글씨는 지워졌는데요. 테이프 셀렉터와 돌비 셀렉터 등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을 옆으로 제끼면은 이렇게 늘어나면서 안에 이제 테이프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프를 넣은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약간 늘어난 형태지만 상당히 뭐 얇은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테이프 케이스와 비교해도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전작의 WM20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고한 그런 느낌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제거한 상태에서는 거의 테이프와 같은 사이즈의 그런 초박형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버 모델 먼저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민트 모델입니다. 민트 모델은 굉장히 깔끔한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는 WM20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부분에 배터리가 장착이 될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는 레드 모델입니다. 이 빨간색 모델은 기종이 같더라도 통상 다른 모델에 있어서도 레드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가격도 지금 굉장히 그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버하고 레드, 그 다음에 민트 모델 등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제 요것과 더불어 제가 보여드릴 모델은 자, 이 모델입니다. 그 워크맨 30에 라디오, FM 스테레오, AM 라디오가 같이 장착된 그런 모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라디오가 부착되지 않은 FM 라디오가 없는 기본 모델인 워크맨 30과는 사이즈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전면에는 보시는 대로 EM, FM 밴드 셀렉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측면에 주파수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테이프, 그 다음에 돌비 셀렉터, 그리고 라디오 테이프 셀렉터가 있고요. 측면은 똑같습니다. 플레이, 스탑, 리와인드, 패스트 포워드 등이 똑같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도 똑같은 형태로 신축 잡아 늘리면은 이 안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테이프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기존의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당시에는 뭐 세계 최경량, 최박형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모델부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스테레오 이어폰의 기본 형태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존의 신축형 모델인 워크맨 20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기능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킨 워크맨 30, 그다음에 라디오 FM 라디오와 AM 라디오가 장착된 FM 워크맨 F30 등이 모델을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모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